만약에 간목일간이 임수월령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해자월령이 되겠죠. 그러면 임갑이죠. 임갑이면은 양양이죠. 그러면 준비를 하는 것은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과 정성을 갖추면은 되는 거예요. 간목일간이 만약에 수월에 태어났다. 수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 수월은 신금이잖아요. 그렇죠? 수월은 신금이죠. 이건 아시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음이 양을 상극하는 거예요. 상극을 하는데 뭐야? 나보다가 강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배워야 되죠. 배우고 나가야 돼요. 음이 양을 상극하는 거는 배우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나는 상극을 당했으니까 배워야 될 것이 많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그리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간목이 무토를, 간목이 만약에 무토를 내년에 상극한다라고 하는 것은 양양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약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죠. 그리고 내 손길이 필요로 한 내가 보호를 해 주어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때 이제 토는 간목이 토를 상극하니까 토는 간목이에게 간목보다 약한 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보호를 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간목은. 그리고 무토일간은 간목을 모셔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간목은 무토를 보호하면서 다스려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금은 간목에게 보호를 받고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상극을 받다와 상극을 하다가 이렇게 다른 거죠. 그리고 음양이 다른 것은 내가 배우거나 경험을 해봐야 하는 것이고 양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는 거예요. 타고난 특성인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내가 상극을 하면은 상극을 하는 그 사람을 내가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상극을 당하면은 상극을 하는 그 사람한테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토를 갖췄다 그러면은 내가 병화로서 무토를 갖춘 것인지 임수로서 무토를 갖춘 것인지 보는 거예요. 내가 활용을 하는 것인지 내가 상극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상극을 하는 것인지 혹은 무토를 정화로다가 상극을 하는 것인지 무토를 계수로 상극을 받는 것인지 각기 사주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무토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은 보호를 하는 거고 보호를 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거를 알면은 내가 능가하는 거죠. 무토를 능가하는 거니까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내가 환경 속에서 내가 극한 사람들과 나를 극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간목이 금극목을 맞았다라고 하면, 금극목을 당했다 이러면은 나를 극한 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봐야 돼요. 그 사람이 하는 짓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상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상극이라고 하는 거는 타인과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상생은 두 가지인데 생화를 받는 것과 설화를 하는 것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상생이다 상극이다 라고 하는 것에는 이렇게 서로 상자가 들어가요. 상자가 들어가죠. 서로라는 말은 뭐예요? 관계라는 의미잖아요.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학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
관계를 하면서 생을 하느냐 그걸 하느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물에는 이 만물은 원령 속에 들어 있고 이렇게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지장간에 있는 우리 사람들의 타고난 인물을 나타내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지장간에 들어 있는데 특히 이제 사령이라는 거 원령에 있는 사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내가 받은 임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 여덟자를 모두 다 사령에 맞춰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령에 맞추어라. 내가 받은 임무에 맞추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희귀신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선택의 권리라고 해요. 그 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해 나가는 그 방법이 희신의 방법을 할 것이냐 귀신의 방법이냐라고 하는 선택의 권리는 또 일간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영이라는 게 있다. 영 영이라는 게 있다. 이 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는 이제 희신과 귀신에 들어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한테 조심할 게 뭐냐라고 하면은 거꾸로 말을 해주면 좋아요. 나한테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내년 무술년 운이 당신한테 좋으니까 이 운에는 성공을 합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싶지만은 거꾸로 말하면 돼요. 운이 나쁘니까 뭐를 하면 안 된다 라고 운이 나쁘면은 반드시 성공을 합니다 라고 해야 돼요. 운이 나쁘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운이 좋다 그러면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주가 좋은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하려고 해요. 사주에 병이 들어야 약이 있고요. 사주는 이렇게 노고와 수고로서 자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주희 선생이 한 말 중에서 이제 뭐가 있느냐 그러면 망권의 고서를 읽는다고 하더라도 병약지서를 모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라고. 소용이 없다라고 했어요. 어렵고 힘든 병든 사주를 고치기 위해서 노고와 수고를 하지 않으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주는 병이 들어야 한다. 사람이 태어날 때 병들고 힘들게 태어나가지고 그 역경을 이기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성공을 하는 것이지 편안하게 태어나가지고 아무 곳에도 쓸 곳이 없어요. 그런데 명리학을 통해서 이제 상담을 하다가 보면 많은 고객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사납게 태어났어요? 내 사주는 도대체 왜 이렇게 생긴 거예요? 라고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한테 들어볼 수 있는 말인데 자기 사주에 자기 명에 불만을 가지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망고 풍상을 마치 자기만 겪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누구나가 그렇게 겪고 있다는 거죠. 명리학의 최초의 서적은 이제 연해자평이에요. 연해자평 원령편에 보면은 만물이 있다. 자연이 만들어 놓은 만물이 있어요.
자월에는 눈이 오고 추월에는 얼음이 생겼고 인월에는 나무가 튀어나오고 묘월에는 가지가 나오고 진월에는 꽃이 피고 이런 것 이런 자연을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인원에는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네가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주의 8자는 모조리 원령에 맞추어라.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자기들끼리 사주를 열심히 일간에게 맞추고 있어요. 일간에게 맞추는 것은 명리가 아니에요. 명리학의 이론은 어쩌면은 너무나 간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령에는 만물이 있고 사령에는 임무가 있다. 팔자는 오로지 사령에 맞추어라. 그리고 나서 네 환경이 어떻게 된다는 것에 맞추라는 거예요. 원령에 맞추라는 건 네 환경에 맞추라는 의미고 사령에 맞추라고 하는 것은 너의 임무에 맞추라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간이 상생을 하느냐 상극을 당하느냐 아니면 설화를 하느냐 사령에다가 맞추면 돼요 그걸. 그리고 나서 이제 토국수는 무엇이고 금생수는 무엇이고 이러한 의미를 알면은 되는 거예요. 이게 상생상극이 합쳐서 40개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 중요한 상생 5개, 중요한 상극 5개밖에 안 되죠. 이걸 이제 40개를 그냥 40개의 역할만 알면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놀아야 될 무대가 어딘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이거를 희귀신으로다가 나누어야 돼요, 또. 그리고 나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하기 싫은, 꺼리는 것을 선택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내가 살아가는 방법론이 되는 거고. 사령신이 운에서 천간에 드러날 때마다 운명이 바뀌게 됐죠. 이건 이제 10년에 한 번씩 드러나게 되죠. 이게 만약에 해자축월에 태어났다 내가 그러면은 임수가 천간으로 드러나면은 병화가 와야 바뀌는 거예요. 월지가 해자축으로 생겼다 그러면은 병화가 들어와야 운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체온이 36.5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거는 온도가 올라가야 활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년 후에도 임수를 보존하고 있으면은 업그레이드로 바뀌게 되는데 보존을 하지 못하면은 다른 것으로 바뀌게 돼요. 보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보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원령이 다른 오행 다른 원령과 기운이 섞이게 되었을 때 내가 보존을 하느냐 바뀌게 되느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기운의 섞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천간에 임수가 떴을 경우 병화가 온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거죠. 생각이 바뀌는 게 있고 환경이 바뀌는 게 있는 거예요.